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단어를 좀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또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 통로가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큰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정말 제자 훈련시키듯이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느 지역보다도 지성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른 개척지를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돼요. 그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은 그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은 것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부유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에 가장 꽃 같은 도시였다는 거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도 다른 지역들보다 좀 색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것은 기복적 우상이죠. 복을 준다는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물질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물질주의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치, 쾌락, 방탕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물질을 숭상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복을 주셨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좀 드문 이 말을 배우는 학원들이 생겼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이 논쟁과 토론을 즐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정도로 이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정신이 또 이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법을 얘기하고 또 논쟁과 토론을 좋아하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자기 이 속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난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퇴폐적이다, 음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 네,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비유가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게 되는 이제 이런 세상 지혜와 물질과 이런 쾌락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증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떠냐, 우상에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도 모르는 이 고기를 어떻게 안 먹냐, 우리가 모르니까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먹자,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말장난을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승도들이 이 말을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돼요. 무슨 학파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바울의 신학이 좋아, 그래서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 개바파다. 그리고 또 뭐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교회가 막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셨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도 또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2000년을 지내오면서 세상과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동일한 이런 사조들과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똑같이 물드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기에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세워졌던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 건물도 세우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이 될 때 바로 이런 물질주의, 기복주의 사상들이 들어와요. 물질을 벌면 복받은 사람이고 물질이 없으면 벌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만몬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법법 따지는 모습들이 생겨요. 용서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비판과 정죄와 자기 의 속에 난무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증거들이 뭡니까? 유례 없이 장로교 하나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15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들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면 좋겠는데 쪼개지고 분열돼서 갈라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 역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처방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명쾌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 지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문제 해결의 방법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당시에 교회 안에 두 어떤 부류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일 것이고 헬라인은 당시에 공부했다고 하는 문명인들, 현대 오늘말로 현대인, 도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부터 기적적인 것을 좋아했겠죠.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죠. 헬라인은 바로 이런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세련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문화를 익히고 또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이 십자가를 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지혜,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얘기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했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총명함을 막으셨대요. 왜? 그런 자기의 잘난 지혜와 자기의 총명함으로 내가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겠다,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좀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오면 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좀 하나님 믿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문, 총명의 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좀 원치 않는 거리끼는 것들, 또 헬라인이 볼 때도 부족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 그것이 뭡니까?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예수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했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 산소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런 남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믿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이웃이고 가족이라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들이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이성과 지성과 이런 세상 지혜와 총명함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 문이 원초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전도의 복음의 미련함으로 전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 미련해 보이는, 전 설득이 되지 않는 이런 강력한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며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발전한 나라들이 뭐 서구 유럽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독일이 아주 선두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계에게 본산지고, 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또 목사님들이 아주 존중을 받는, 또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약 70%에서 75%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막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 상당수가 독일의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교수님들이죠. 그런데 참 넌센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는 것 같은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신학도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 미만이라는 것. 5% 미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터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몇 천만이다,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알고 내 세상 지혜와 이해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면서 조심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결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난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이성과 지성을 세상적인 지혜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고 믿을 만한 부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할 부분들은 뒤로 이건 난제하고 뒤로 빼버리고 하면서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의를 내려놓고 원색적인 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고 신학적인 어떤 토대가 단단하신 분이죠. 메트로폴리탄 교회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설교를 하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자기 설교의 어떤 방향성이 아주 바뀌어버리고 또 새롭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청년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청년은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청년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아주 총명한 젊은이였다는 거죠.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공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모욕하고 심지어 그들을 듣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바울처럼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목사님 앞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제가 제 코딱지만한 이 자그마한 지식을 자랑하고 내 배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보다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에게 들린 거예요.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누구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고 누구보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에 다닌 목사인데 지금까지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 지식적인 목사, 누구보다 어느 학자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수 같은 목사로 남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설교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설교했던 내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한 이후에 그의 설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 설교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는 틀림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의 정신의 메시지고 어디 가든지 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총알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 또 많은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행했던 똑같은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지 지혜와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로 인식되어 있고 부끄러운 형틀입니다.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1세대, 2세대의 설교자들은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우리의 방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얻을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 지혜로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고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의 방법이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이긴 그 능력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큰 십자가를 뒤에 걸어놨잖아요. 어느 교회들마다 십자가, 대형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도 십자가 액자 하나 갖고 있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우리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은 십자가고 그냥 형상도 십자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살아계신 십자가의 능력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에 발랐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만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제물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이 화목제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첫 신앙 잃어버리고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거리가 떨어진 것 같고, 열심히 기독교 신앙은 더 내가 단단해진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믿음조차 막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으면 될까요? 금식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부흥회 같은 데 와서 박수가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박수 치면서 주여 삼창 100번 하면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편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짓고 구원받는 것은 공로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주도 아니고 헌신의 크기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통로의 구원의 통로 이외에도 또 어떤 통로가 있냐면 치료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마음의 질병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병원에 가도 그냥 조금도 낫지 않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 있습니까? 아, 요즘 이 과학문명 시대에 그냥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그냥 아니겠지, 이런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번 십자가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된 이 말씀대로 한번 믿고 우리가 선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뭐 금식하고 부르짖었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느냐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제일 좋아하느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 할 때 오늘 설교 이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서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나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잠 못 이루고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나의 정신이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너무 연약한 것이죠. 힘 없어서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십자가로 반전이 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치 초기 기독교처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처럼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서 정말 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교회처럼 보여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완전히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가장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원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1세대 부모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헌신과 눈물을 보시고 하늘에 썩는 밀알로 보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달프고 십자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지만, 우리는 원색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바로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